2024년 10월 24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죠? 네, 인트로가 바뀌었습니다. 썸네일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우트로도 바뀔 겁니다. 예,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귀차니즘을 무찌르고 드디어 해냈습니다. 뭐그 지금 오늘의 교훈은 이제 끝까지 안 하면 누가 해준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인태 선배한테. 아무튼 뭐 지금께 마음에 안 든다 얼마든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2024년 디지털 인문학대회가 디지털 인문학의 넓이와 깊이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교 202호에서 개최됩니다. 반응이 조민 선생님 좀더 후. 네. 발표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이 행사를 기획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모셔가지고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2024년 12월 13일 날 시간 비워두세요. 네, 물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저희가 페이지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학술대회 2023년 기존에 있었는데 2024년 페이지로도 추가를 했고 또 뉴스 형태로 해가지고 추가를 했고요. 뉴스 형태를 보면은 저희 초대 글이 그리고 기본적인 기획 의도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 뉴스는 홍익대학교에서 디지털 인문학 실험 영어학으로 전임 교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통사로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에서 디지털 인문학으로 하나, 실험 영어학 가로 열고 통사론 제외로 하나. 이렇게 뽑고요. 디지털 인문학 쪽은 디지털 인문학 개론, 영문학과 빅데이터, 데이터 스토리텔링, 데이터로 보는 영어권 문화, 그리고 영문학사 19세기 이전 영미시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영문학과에서 하는 수업하고 디지털 인문학하고 그리고 그걸 융합하는 수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험 영어학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학 그리고 그 디지털에서의 영어학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남대학교에서 디지털 중국 문화로 전임 자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에서의 디지털 중국 문화로 뽑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디지털 문화를 분석하는 게 전공인가요? 중국 문화를 디지털적으로 분석하는 걸까요? 일부러 애매하게 남겨놓은 걸까요?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어디 쪽에 있죠? 여기. 글로벌 인재대학 맞아 거기요. 글로벌 인재대학의 언어문화학과의 디지털 중국 문화에서 한 명을 뽑네요. 네, 근데 담당 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나요? 문의처나? 뭐 딱히 있진 않네요. 네, 그래서 PDF 파일을 저도 열어봤는데 딱히 뭐 기본적인 내용이 네, 아니고 세부 세부 자격 기준도 없고 네. 뭐 확인을 해봤는데 없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채널에서 미국 잡들은 어쨌든 한두 정도 패러그래프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뭐 중국 사이에서 어떤 거뭐 주제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한국은 딱 이렇게 딱 전공을 딱 해놓고 예 그건 이제 해석자에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국에 한창 유행하는 뭐 영화와 뭐그뭐 중국도 웹툰이 있겠죠.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것도 디지털 중국 문화라고 할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네. 한전 아마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문화를 좀 디지털적인 방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가 더 일반적인 해석이 될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세종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영어 데이터 디지털 역사학으로 비정년 전임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데이터 융합 전공은 인공지능 기반 영어 데이터 처리, 그리고 역사학과에서는 디지털 역사
과학기술사 또는 고고학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국제학부네요, 학부는. 인문과학대학의 국제학부에. 그 세종대 여기 영어 데이터 융합 전공은 일반 전임 교원도 우리가 공고를 여기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비정년제 전임으로도 뽑는 걸 봐서 뭔가 뭐잘 모르지만 의지가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비정년 트랙이면은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혹시 적혀 있나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거가 있네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영어 데이터 처리 쭉 있고 2년 여기 있네요. 처우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4천만 원. 트랙 B였죠? 맞죠? 예. 네. 그리고 1년 이내에 논문을 투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임무 있네요. 그래서 책임 그 위에 시간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재임용이 있네요. SCI 논문을 예. 네. 투고를 일단 해야 된다. 오, 그렇군요. 뭐, 이거는 뭐, 평소에 계속 쓰던 거면은 가능은 할 텐데, 영어 데이터 융합 전공에서 인공지능 기반 영어 데이터 처리하시는 분이 비정년 트랙으로 연봉 4천만 원 받으면서, 네. 역사학과는 디지털 역사학, 과학기술사 또는 고고학이면은 되게 범위가 넓어 보이네요. 너무 넓죠. 사실은 세 가지가 굉장히 다른 영역인데. 그러게요. 네, 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대 관계자세요? 아니 일반적인 뭐로 끝맺지 말지 모르겠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경북대학교잖아요. 교수 공채 접수 현황을 공지를 하더라고요. PDF를 보면 네, 전 경쟁률이 다 나와요. 개별 전공에. 이제 모집했는데. 그래서 우리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인문대학 한문학과에서 한문 문헌 또는 디지털 한문학이 접수 인원이 18명으로 18대 1의 경쟁률입니다. 조금 전에 그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요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21위까지 그 공고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라간 시각이 8시 58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받자마자 정리되는 대로 바로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사실은. 뭐그 한국 공개 데이터 쪽에 보면은 뭐 저희 모든 그 현중연대 교수의 그 지원자 수가 늘 공개되잖아요. 근데 약간 시차가 나는데 이제 네네. 한 학기 지나서 그래서 김병준 선생님이 지원할 때몇 명이 지원했나 이런 건 저희가 다 찾으면 알수 있거든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김범선님도 마찬가지죠. 2022년, 21년으로 다 그렇게 공개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홈페이지 형태로 이제 그 공개를 된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게 그 연장 공고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빨리, 그러니까 경쟁률이 1대1인 경우, 1대0, 1대1 이하인 경우 다 연장 공고를 빨리 내야 돼서, 그래서 겸사겸사 저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빅데이터하고 머신러닝 포함해 통계학의 지원자가 0명이라는 것도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아, 이거요? 네. 네. 돈이 안 되니까? 아닌데 통계학과 근데 모르겠네요. 통계학에서도 통계학이 비교적 그런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비즈니스 쪽으로 가면 여기서 받는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넘어가시죠. 개인적으로 이게 놀랍긴 했습니다. 중어중문학과 중국 고전 문학이 27대 1, 자그마치. 학위 받고 뭐 비즈니스 쪽으로 나간다고 나가본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어 졌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영어입시 한번 차리면 되나 나는 이제 지원도 안 됐으면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은 대략 DH 뉴스는 여기서 끝. 빠이빠이.